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생 대책이 나왔습니다. 설 연휴 기간 고속열차로 역귀성하는 경우엔 최대 30%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한 번 더 유예됩니다.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통령실과 정부, 국민의힘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 기간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30% 할인 혜택을 줍니다. 이동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줄이려는 겁니다. 예매도 힘들어 보여서 설날에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죠. 몰린 시간대 피해서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준다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.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도 부담입니다. 딸기 하나에 한 1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과가 좀 비싸고. 정부는 설 기간 사과, 배, 배추, 쇠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%에서 30%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5월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.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.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최대 150만 원 줄여줍니다. 민생을 내세워 여권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